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메인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로지텍 G913 키보드. 왼쪽에 있는 단축키가 편리한 좋은 제품이죠. 편리?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A. 아니 왼쪽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A. 키보드? 체리? 키보드 안에 들어가는 축 만드는 회사 아닌가? 단축키 없다. 난 갈축이 좋을 것 같은데? RGB. 깔끔하네? 무보강? 몰라, 그냥 오타만 넣으면 되지. 체리면 유명한 회사 아닌가?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저는 키보드 고르는 기준이 진짜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브랜드가 마음에 들거나 대충 내 손에 맞을 것 같거나 뭐 키 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안 따지거든요. 고장 없이 오타만 안 나면 된다, 그게 주의라. 오, 박스를 튼튼하게 포장을 해주셨구나. 뭐야 이게, 열쇠 고리? 오, 청축 소리 나네. 밖에서도 심심할 때 열쇠 고리로 들고 다니다가 청축의 소리가 그리울 때 들으라는 그런 뜻인가? 그리고 이거는 뭐지? 웬 청포무 같은 고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어디다가 쓰는 거지? 청포무 무침 먹고 싶다. 안에 있는 건 키보드. 일단 박스를 살펴보죠. 박스 정면에는 체리라고 써 있는데 키보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체리라는 건 알아요. 이 회사가 청축, 적축, 갈축, 키보드 안에 들어가는 축을 만든 회사 중에서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협찬해준 PC 디렉트에서 유통한 정품이라는 스티커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써 있지만 전 키보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은 열어보죠. 오, 화이트. 케이블이 연결돼 있구나. 안에는 종이로 된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는데 조금 넘겨보면 영어. 오, 한국어. 설명서의 기본이 됐구만. 설명서 첫째 장, 그 다음 장. 박스에 들어있던 건 이게 전부인 것 같고요. 비닐을 떼보면 단어 설명 보니까 이거 앞에 거 빠지던데? 빠지나? 오, 이렇게 생긴 마이크로 USB 단자 케이블로 연결이 되고요. 키보드 디자인을 살펴보죠. 하나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합판에 통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쪽에는 체리 마크가 있는데 보호 비닐이 있으니까 띄어보면 체리 로고. 원래 사용하던 로지텍 G913이랑 비교를 해보면 옆에 아주 편리하게, 또는 편리하지 않게 아무튼 자리 잡고 있던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길이가 좀 더 짧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의 간격이, 체리 키보드가 폭이 더 좁고요. 위아래 길이를 비교해봐도, 잡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 길이를 비교해도 이만큼 더 짧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는 로지텍 G913이 로우파일 키캡이기 때문에 높이가 더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앞쪽에서 봐도 높이가 차이 나죠.
제가 사용하던 로지텍 G913도 갈축이랑 느낌이 비슷하다는 택타일 모델이거든요. 이 녀석은 원조격인 체리 갈축.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참고로 로지텍 G913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평평한 책상 위에 놓으면 이 녀석이 완전히 평면이 아니라 키보드 부분 중간이 약간 떠있어서 이쪽 가운데에 있는 고무가 바닥에 닿진 않아요. 약간은 떠있거든요. 위에 부분도 그렇고 아랫부분에 있는 고무도 닿진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 부분이 신경 쓰여서 반품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서 계속 사용했어요. 하지만 혹시나 신경 쓰실 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미리 알아두시고요. 키보드 부분을 보면 제가 이제까지 써왔던 키보드랑 약간 다른 점은 보통은 ESC 부분 오른쪽이 비어있는데 위쪽에 체리마크로 된 키가 하나 더 있어요. 이따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F1부터 F12키 밑에 단축키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도 펑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쪽에 점 3개로 찍혀있는 건 넘락, 캡스락, 스크롤락 3가지 LED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미디어 키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아마 모양을 보면 계산기? 제가 이제까지 써왔던 키보드보다는 이 부분의 간격이 많이 더 있는 편이긴 한데 저는 파일을 삭제할 때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Delete키를 누르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왼쪽에 단축키가 없는 키보드를 보니까 아 진짜 편해 보이긴 하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케이블은 마이크로 USB인데 구멍 안쪽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해라. 마이크로 USB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다른 마이크로 USB도 연결이 되려나? 이게 일반적인 USB는 이 부분이 좀 두꺼워서 들어가지가 않는구나. 전용으로 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앞에 부분이 이렇게 얇은 케이블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리보드 3.0 키보드 사용을 해보죠. RGB 키보드니까 불을 끄고 뭐 별다른 세팅 같은 거 없이 키보드니까 그냥 바로 USB를 끼워보면 오! RGB 예쁘다. 오, 기본적으로 RGB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결 모양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까지 키보드를 살 때 흰색 키보드는 때탄데 왜 사지? 했는데 RGB가 이쁘구나. 펑션 F12가 효과를 바꾸는 거라고 했으니까 바꿔보면 기본적으로 F1부터 F12까지 있는 단축키를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펑션키 누른 상태에서 F1부터 F3까지는 볼륨 조절, F4번은 키보드 LED, F5번, F6번은 밝기 조절, F7번, F8번은 속도 조절,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다시 느리게도, 그리고 F9번은 게임을 할 때 방해되는 두 가지 키를 비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 그리고 F10번은
인터넷이 실행되고요. F11번은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건 체리키랑 이거는 눌러보면 누르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계산기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체리키는 설명을 보니까 이거를 2-3초간 누르고 있으면 체리키보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대요. 한번 눌러보면 오! 이렇게 자동으로 체리키보드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가 열리네요.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주면 일단 깔아주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기본적으로는 RGB 효과를 바꿀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바로 되고요. RGB 색깔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도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KB 세팅에 들어가면은 USB 폴링 레이트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는 키보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이거는 밝기 같은데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키보드 밝기가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 위에 있는 세팅에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설정을 볼 수 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한글이 있다는 거. 그렇지, 한국에 팔려면 당연히 한글이 있어야지. 그리고 사용자 정의 키를 들어가 보면 만들기를 눌러보면 지도, 매크로, 텍스트, 멀티미디어 번역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아마도 대체 키를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키보드에 M 스페이스바 바로 옆에 Alt 적용해주면 키보드에서 M을 눌러도 M이 써지지만 방금 전에 설정한 Alt 키를 눌러도 똑같이 M으로 이렇게 키를 설정할 수가 있죠. 매크로 같은 경우는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녹화 시작 누르고 A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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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 이렇게 하고 녹화 중지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입력한 게 딜레이까지 다 계산이 돼서 이렇게 녹화가 됐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매크로를 다시 한번 여기 또 Alt에 지정을 해보면 네모장에서 실행해보면 Alt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딜레이까지 다 적용이 돼가지고 방금 전에 제가 입력했던 게 그대로 입력이 되죠. 그리고 이번엔 텍스트 플레이 신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네, 제 속마음을 쓴 건 아니에요. 이것도 Alt 키에 적용. 한 다음에 메모장에서 보면 Alt 한 번에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리고 멀티미디어는 키보드에 있는 키를 이쪽에 있는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계산기 똑같이 Alt로 지정해 놓으면 적용. Alt를 누르면 네 이렇게 계산기가 실행되겠죠. 그리고 체리 키보드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는 ESC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체리 마크를 대략 3초 정도 눌러줬다가 떼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어느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키감이나 뭐 누르는 소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로지텍 G913이랑 비교를 해보면 먼저 저한테 제일 크게 다가왔던 게 아까 전에 사용하다가 여기 사이에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로지텍 G913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보다 키캡이 더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이 사이에 꼈을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 탁탁 털어내면 옆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먼지는 빼기가 되게 쉬웠는데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는 구조라 안쪽에 머리카락이라든지 눈썹 같은 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빼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잠깐 사용했던 스틸 시리즈 키보드 같은 경우도 베이스보다 키캡이 위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도 머리카락 같은 게 끼면은 빼기가 그나마 편했거든요. 요즘 나온 스틸 시리즈 신형 키보드도 그렇고 커세어 키보드도 그렇고 대부분 다 베이스보다 키캡이 위로 나와 있어서 먼지가 좀 빼기 편해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방이 막혀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구조라 날 잡아가지고 한 번에 키캡 다 뺀 다음에 청소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볼륨 조절을 할 때 로지텍 G913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바로바로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체리 MX 3.0 같은 경우는 펑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F2, F3으로 한 단계씩 조절만 가능해서 요거는 조금 불편했어요. 물론 누르고 있으면 쭉 내려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이걸 한 번에 쭉 내리는 게 훨씬 더 편했어요. 볼륨 조절은.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일단은 이 악마 같은
단축키가 없다는 게, 물론 집에서 이 키보드에 익숙해지면 편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프리미어 자르기 단축키를 여기다가 다 지정해놓고 작업할 때 이것만 딱딱 눌렀거든요. 근데 키보드가 집에서 사용하는 이 녀석한테만 익숙 익숙해지면 출근해서 회사에서 쓰는 배열은 이거란 말이에요. 출근하면 또 이거에 익숙해지려고 또 한참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단축키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로지텍 키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매크로나 키 지정을 여기 있는 단축키 5가지밖에 지정을 못해요. 저는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키는 음소거만 가끔씩 쓰지 이 세 가지 키는 거의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지텍 소프트웨어에서 이것도 내가 원하는 키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지원은 안 해요. 여기 있는 키들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바꿀 수가 없고, 오로지 로지텍 소프트웨어는 여기 있는 다섯 개 키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가 너무 아까웠는데, 근데 체리 MX-3.0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체 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음량 조절을 평션키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누르는 게 불편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정의 키 들어가서 만들기, 멀티미디어, 여기서 음량 높이기, 음량 높이기를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멀티미디어 키 눌러서 적용, 그리고 ESC 옆에 있는 체리키 같은 경우도 내 컴퓨터 체리키 적용해주면 방금 전에 설정한 것처럼 멀티미디어 키가 볼륨 올라가고 볼륨 내려가고 그리고 음소거 가능하고, 그리고 체리키는 이렇게 내 컴퓨터 열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기본키 이외에 남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굳이 단축키가 컨트롤 옆에 없어도 이 녀석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 들어있던 이 청포묵같이 생긴 거, 이거를 어디다 쓰는 건지 한번 알아보니까, 원래 키보드 같은 경우가 뒷면에 이걸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높여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체리 키보드 같은 경우는 따로 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청포묵에 있는 이쪽에 홈을 사용해서 이쪽에 끼워주고, 그리고 반대쪽에도 끼워주고, 이렇게 키보드 기울기를 조절해서 사용해라 이런 뜻으로 넣어준 거더라고요. 이제까지 체리 MX-3.0 키보드를 협찬을 받아봤어요. 다른 거는 다 마음에 드는데 이쪽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먼지가 좀 관리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녀석을 살 때 키즈킨 같은 경우를 같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청포묵도 좋긴 하지만 청포묵 같은 경우는 이게 쓸모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의외로 쓸모가 있던 건 요거 누르는 거 재밌더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났다. 정리. 재밌네. 정품 먹고 싶네.
너무 고소해.